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29장은 내일 통독해야 될 본문이긴 한데 오늘까지 28장을 읽으셨다면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주제 심판, 그리고 심판 넘어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회복, 그리고 소망에 대한 말씀이 대부분의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읽으실 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이 딱 돼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시대에 그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이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장에서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야 11절은 진짜 좋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아마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 중에서도 많이 또 암송하고 또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평안을 또 번영을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때 많이 쓰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9장을 이제 쭉 읽어보셨으면 지금 예레미야가 포로로 지금 가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편지 쓴 내용 중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는데 한 번 쳐들어와서 멸망하지는 않고요.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침공 때 포로로 또 끌려갔던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리고 이제 많은 왕족들이 또 끌려갔고요. 그때의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여호야긴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요고니야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왕들 나오면 헷갈리는데 또 다른 별명까지 나오니까 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고니야가 바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여호야긴 왕이 3개월도 채 통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또 공격을 하고 여호야긴 왕을 다른 포로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서는 에스겔과 함께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왕까지 끌고 가고 그 여호야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고니아 대신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앉힙니다. 그래서 친바벨론 정책을 펼쳐라 그러면서 이제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고 시드기야 왕이 한 11년쯤 되니까 반역을 해요. 반역을 했을 때 바벨론이 이제 세 번째 쳐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세 번째 공격 그리고 세 번째 웬만한 괜찮은 사람들은 다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고 정말 이제 하층민들 능력 없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되는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 예언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차 침공 또 포로로 끌려갔던 시절 말고 2차로 쳐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요호야긴 여기서는 요고니아 왕을 이제 끌고 갔을 때 2절 보니까 누구를 또 끌고 갔다 그랬어요? 왕후. 그러니까 이제 영어 성경에는 Queen Mother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되는 이제 왕후를 이제 또 끌고 가고 궁중 내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 그 다음에 기능공과 토공들 그러니까 좀 전문직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포로 공동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통독을 하셨으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혹하게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곧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리라.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공동체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성전 기물들 다 바벨론으로 지금 가지고 갔는데 곧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공동체에서는 그 말에 혹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레미야가 직접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데까지 못 가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 관계를 계속 맺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있는 신하들이 뭐 바벨론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편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5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뭘 지으라고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또 뭘 만들라고요?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아야 자녀를 낳으며 정작 예레미야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결혼도 하고 아내를 맞으니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뭔 말이냐면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아는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 집이 없어지고 불타버렸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훼손이 됐고 지금 우리 원수들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은 못할 망정 여기서 지금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의 수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여기서 구하는 거는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바벨론이 잘 돼야 너희도 잘 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는 지금 독립을 쟁취해야 돼. 지금 28장에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읽진 않을게요. 2년 안에 돌아오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침공받은 이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쫓아갈까요? 기왕이면 안 그래도 억울하고 막 분통한데 우리의 이 의분에 기름을 붓는 하냐냐 같은 사람의 말을 쫓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냥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아. 70년 동안 있을 거야. 금방 안 와.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건요 노인이 가면요 다시 고국 땅을 밟을까요 못 밟을까요? 못 밟습니다. 예,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때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시편 137편을 보면은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37편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공동체의 제사장들 찬양대, 찬양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137편을 지었어요. 그들의 경험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바벨론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큰 강이 있잖아요. 그 강의 여러 지류들 중에 지금 그발강가의 유대 공동체가 주로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지금 신세 한탄하면서 시온, 예루살렘 그거를 지금 기억하면서 우리가 울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때의 찬양대는 전부 레위지파 아닙니까? 그렇죠? 레위지파가 이제 예배 드릴 때에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지금 자기들을 이곳으로 끌고 왔던 자기의 집을 다 불태워버렸던 성전을 훼파했던 그 원수들이 지금 자기들 뭐 좀 재밌게 해달라고 야 니네 동네에서 불렀던 그 뭐 니네 그 찬양 하나 불러봐라 지금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불러 그러면서 버드나무에 악기를 지금 걸어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인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차라리 내 제주를 잃을지언정 내가 예루살렘을 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 노래 못하고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옆에 있는 에돔이 뭐라고 그랬냐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바벨론아 헐어버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에돔 나쁜 놈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멋있게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이 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다. 우리가 당한 것처럼 니네들도 한번 크게 된통 당했으면 좋겠다. 내 어린 것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워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의 어린애들을 잡아가지고 바위에 내치는 자들은 복이 있을지도. 이게 시편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지금은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겠죠. 분노, 저주,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마음이 가득해 있는데 예레미야가 편지 안에 뭐 하라고요?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거기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거기서 열매도 먹고 잘 살아. 애 많이 낳아.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포로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막 일어나면서 걱정하지 마. 곧 우리는 돌아갈 거야. 바벨론은 없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포로 공동체가 더 듣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오늘 보면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이 말을 전해.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 동안만이야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차로 이 메시지를 받았던 포로 공동체는 뭐가 하나님의 평안이고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가 희망이냐면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의 이 포로 생활은 끝나고 우리는 다시 옛날 우리가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게 소망이고 그게 미래고 비전이고 그게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이 평화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70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 70년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역사적으로 성서학자들이 이 70년이 뭐냐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딱딱 70년으로 떨어지는 게 세 개가 딱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여호야긴 전에 그 아버지 여호야김 왕 때 처음으로 쳐들어왔던 때가 BC 605년이에요. 예? 그때 막 애굽이랑 한판 하다가 애굽이 지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을 이제 너는 우리에게 속국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뭐 기물도 가져가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을 때, 그때 605년인데 여기에서 70년 후는 예,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고레스 왕이 원년에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모든 나라 백성 중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유다 민족은 특별히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 다 내어주면서 가서 니네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가 귀환했을 때가 고레스 3년 정도 되거든요. 이거 딱 계산하면 70년이 돼요. 두 번째 70년은요, 포로로 처음 끌려왔을 때 말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 그거는 세 번째 쳐들어왔을 때거든요. 세 번째 쳐들어왔을 때 시드기야가 즉위 11년 차에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그리고 다시 포로 귀환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포로 귀환을 하면서 성전, 그러니까 지금 성전,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은 없어졌고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리더가 와서, 총독이 와서 제2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완공될 때가 BC 516년. 뭐 짓다가 뭐 좀 뭐 안 져요. 그러니까 막 학계 스가랴 선지자 해가지고 야, 니네 집은 지은데 왜 성전 안 짓냐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막 재건을 해가지고 제2의 성전이 딱 완성됐을 때 이게 딱 70년이 떨어져요. 포로로 처음 끌려갔을 때에서 포로로 다시 돌아왔을 때 70년,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고 다시 성전, 제2성전을 완공했을 때가 딱 70년, 그리고 마지막 70년이 딱 떨어지는 게 바벨론이 딱 70년 동안만 존재해요. 바벨론이 딱 70년 동안만 존재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70년의 의미 안에 사실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리고 지난주 설교를 제목을 기억하셨다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언약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찾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다른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은 안 찾고 그 그릇, 이 그릇을 어떻게 잘 담을 수 있는 웅덩이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말고 내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그리고 내가 섬기는 우상이 통치하는 나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 심판이 포로 생활의 70년이죠. 그렇죠? 심판의 결과에 대한 70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이방 민족의
포로의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의 성전, 두 번째 의미의 70년은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기 위한 70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요, 이집트,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때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주고 성막도 만드는 방법 가르쳐주고 예배드리게 하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고 이 모든 게 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경험했던 삶이고, 이게 신약의 개념에서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종노릇했던, 죄 가운데 종노릇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고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출애굽 이야기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한 번 더 출애굽 경험 해줄게. 그게 바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7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교육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서 그들에게 제2의 출애굽 경험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시대의 출애굽과 지금 포로시대에 끌려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걸 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제2 출애굽의 경험 속에서 세 가지를 주로 경험하게 되는데, 크게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죠. 애굽에서 종, 바벨론에서 포로, 둘 다 자유민이 되는 거예요. 자유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 해가지고 제일 먼저 성막 만들려고 했듯이 출 바벨론 해가지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하시겠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이 심판의 70년, 사실은 죄에 대한 심판의 70년인데 죄에 대한 심판은 궁극적으로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70년의 완전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게 되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는 이제 뭐예요? 신분이 바뀌잖아요. 우리는 죄 종로도 사는 신분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성막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막 성전과 관련해서 특별히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이제는 내가 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공동체로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움받은 교회 공동체로서 지금 새롭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분이 바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전 성막이 회복이 되는 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 이 안식의 70년입니다. 안식의 70년. 예.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이 70년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새로운 각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 페르시아,
가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기 보면은 이 70년을 예루살렘이 안식한 70년으로 설명을 해요. 아니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내용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진 시대부터 지금 이때까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여러 가지 말씀,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예배를 드려라, 뭐 초막절을 지켜라, 뭐 유월절을 지켜라, 이웃을 섬겨라,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번도 안 지킨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년의 규례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안식년의 규례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율법 받은 이후부터요. 그러면 안식년의 규례는 또 뭐냐? 레위기 25장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25장 1절부터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년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그 지파마다 다 땅을 줬잖아요. 근데 일곱째 해는 손도대지 마, 일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식년을 지키는 거, 그리고 7년에 7년째 되는 49년,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희년인데요. 뭐 희년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인데 한 번도 율법이 지어진 시간부터 지금 이때까지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성서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다 개선하니까 몇 년이라고요? 70년. 하나님이 강제로 예루살렘이 70년을 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때까지는 한 800년, 900년까지 되는데 그때까지 모든 안식년을 다시 한꺼번에 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 짧게는 안식일, 뭐 우리는 안식일을 예배 날로 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는데요. 안식의 개념은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행위예요. 안식일날 인간이 사실 뭐 일을 해야 먹고 살아가는데 그때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필요를 누가 채워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에서도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누가 채워준다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어서 여기서 농사의 소출을 얻어야 되는데 안식을 1년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고 나의 이 언약 관계 속에서 나의 계명을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게 안식이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땅 팔고 돈이 없어가지고 뭐 노예도 팔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으면 50년째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제자리로 돌려버려요. 땅 산 거 있으면 다 돌려보내. 노예가 된 사람에서 다 돌려보내. 그게 희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이거를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70년 동안에 이 땅이 안식하게 합니다. 레위기 25장이 그 희년과 안식년 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한 장 딱 넘기면 26장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31절
레위기 26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뭘 누린다고요?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땅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의 7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는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여호수아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 1장 1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다. 약속의 땅의 개념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안식을 못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히브리식 발음은 예슈아, 신약에서 예수님이 안식이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너희에게 주었다면 성경은 다른 나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르치려고, 진짜 안식이 뭔지를 가르치려고. 여러분, 이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겠어요? 야,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을 댔지? 아, 죄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우리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래.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그런 거 안 물었대. 근데 그 70년 동안 뭐 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근데 그때그때마다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70년 동안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뭐예요? 우리는 곧 안식에 들어갈 거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 있는 그 놀라운 예루살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안식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지지 않았겠어요? 문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일시적인 70년 동안만이야, 그리고 진짜 복은 돌아와서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망각한 자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오늘 우리들 중에도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 시대와 별반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계실 때 70년이 500년이 되고 500년이 1000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함 속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목적은 아니고요. 이 세상 동안에 영원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는 70년이 지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붙들고 있으면요, 바벨론 70년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한 60년 넘어가고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번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더 큰 집을 짓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본향은 잊은 채
예?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나의 흩어진 나그네. 예.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예요? 영주권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으니까 여기는 잠깐 거쳐가는 것이야라고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요, 바벨론에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잘 먹고 잘 살아라에 모든 것이 있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시대에 살아가는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 땅의 번영, 그 땅의 평화, 그 땅의 축복을 줘야 되는 공동체의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뭐예요? 와,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세상 가운데 영향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늘 다시 돌아갈 거야,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하는 소망 속에서 잠시 거쳐가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번영과 축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자는 12절부터 말씀하신 대로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기도의 제목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이지, 바벨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초점이 결론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으로 기도 제목을 온전히 삼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 사실 좀 표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인용할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는 그래서 out of the world예요. 처음에는요. 택할 때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신분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You are not of the world.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I send you into the world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정체성이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이에요. 이 세상 속에 보냄받은 자로서 뭐예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그 사명을 받고 나아가는 자가 선교적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자죠. 창세기, 뭐 계시록 같다가 창세기 같고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는데 너는 이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restless wanderer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restless 뭐 번역하면 쉼이 없는
그냥 wanderer, 방황하는 자예요. 유리 방황하는 자예요. 근데 이 유리 방황하는 자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라고요? 난 유리 방황하는 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도시를 만들어버렸어요. 도시를 만들어버렸어. 아주 견고한 도시를 만들어. 내가 무슨 유리 방황하는 자야? 나는 restless wanderer이 아니고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바벨론이에요. 이거는 사라질 거예요. 70년이 지나면요. 주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rest in Christ wanderer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요, 안식을 누려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평강 가운데 살아간다니까요. 그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하고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70년의 영원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하고 70년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가치관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 존재와 정체성을 망각하면 신앙생활도 갖고 바벨론 안에서도 잘 살면은 어떤 신앙으로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냐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제 삶 평생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집 잘 짓고 결혼 잘하고 우리 자녀들 장가 잘 가고 그렇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끝난다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가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 멸망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가면 멸망하는 나라가 있어요. 등장해요.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 아닙니까? 계시록 18장 마지막 책에 나오는 내용 뭡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게 무너지고 그 다음 19장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쫙 그림으로 보여지고 새하늘과 새 땅 나오는 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소원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나를 위한 생각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렇죠? 분별은 내가 나를 위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그분의 생각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게 망해가는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때로는 그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가는데요 라고 보일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인데 뭐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건데 뭐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능력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12절부터 14절까지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어디서든지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상황에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찾으라고, 구하라고.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 고백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구하고 두들기고 찾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 사람 찾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향하신 가장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흩어진 나그네로 이 70년의 기약이 다 끝나고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내 뜻, 내 계획이 관철되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고 그런 계획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저희들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생각이 계세요.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고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미래와 소망은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도 없고 득이 될 수도 없고 축복이 될 수도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복된 길이 열릴 겁니다. 이 세상에 영주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 안에서 누려야 될 축복을 소망하는 우리 지체들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다가 아니라고 하는 믿음 속에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천국 소망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바벨론에서의 잘된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이 지나면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분별하며 언제나 선한 영향력 나타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